자, 저희가 두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추가로 또 신규 편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신규를 편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에 장이 워낙 그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뭐, 조금 길게 보고, 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화 됐고, 실적 자체가 이미 확인이 되었고, 이번에 4분기도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올해가 또 예상, 그, 기대가 되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해당 종목을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MK전자입니다. 아마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면은 MK전자의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 반도체 패키지 관련 제품을 그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뭐 일단 주력 제품인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반도체 생산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재료고요. 최근에 그 중국 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 중국 법인이 중국에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중국 하면 요즘에 뭐 사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좀 두려우신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법인이 상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부분이 없다, 일단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면은 그 방금 설명드린 대로 본딩 와이어 그리고 숄더볼 등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암코 등 여기 이런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딩 와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 그 리드 프레임 그리고 실리콘 칩을 연결해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정말 중요한 반도체 생산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거를 현재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펀은 현재 지금 1.3입니다. 그리고 PBR은 0.9, ROE는 69.8, OPM은 18.7이죠. OPM 같은 경우는 그 이익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평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기본적으로 저평가 기업이고, 수익률 자체는 벌써 그 ROE 69.8과 OPM 18.7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016년 아직 4분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3분기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36.2% 증가, 그리고 총이익은 478%, 영업이익은 981.6% 급증했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15.5%가 급증하는 등 정말 좋은 수준을 넘어서는 기업이죠. 예, 정말 큰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향후 그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이 예상되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상의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일단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시면은 음봉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음봉 매수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그 매수 관점보다는 좀 지켜보시고 내일이나 보셔가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61선과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한 2, 3일 정도면 골든크로스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시점 보셔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은 큰 문제 없이 매수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는 13,250원 제시해드리고요. 13,250원이라면 우선은 작년 7월 4일날 만들었었던 고점 자리입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 보시고요.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여러 번 바운딩이 된 바닥권 자리입니다. 8,000원대. 네, 요 자리가 만약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이게 그 추세를 완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8,0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